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라 현 전세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다소 왜곡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통계 방식을 바꾸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세 통계 집계 방식을 좀 바꾸겠다 이렇게 시사를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 겁니까? 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상황에서 기존 전세 동향 통계 집계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전세값 인상률이 실제보다 높게 나타나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현재 한국감정원은 전세시장 동향 파악에 세입자가 신고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이용하는데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엔 세입자들이 대부분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전세값 집계에 신규 계약만 반영되고 임대차 3법으로 늘어날 전세 갱신 계약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문제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갱신 계약 임대료 인상률은 최대 5%로 제한되지만 신규 계약은 임대료 상한율이 없다는 점입니다. 신규 계약 위주로 반영되면 전세값이 시세보다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바꾼다는 걸까요? 네, 정부는 우선 신규와 재계약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전세 통계 방식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계약 갱신되는 기존 계약도 통계에 반영한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런 정부의 방침에 대해 최근 급등한 전세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통계를 손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존 통계 개편 방식이 아니다라며 기존 통계를 유지하면서 갱신 계약을 보다 잘 반영하는 보조지표를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통계 방식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을 서둘러 시행하다 보니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감정원은 반전세나 월세로 바뀌는 거래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고 있어 임대차 3법 시행 후 급격히 늘고 있는 월세 전환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SBS CNBC 김정혜입니다.